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이중시전. 바지직 강화냐, 이중시전 강화냐? 이거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구체가 많으면, 이중시전 강화하면 좀, 구체 생성카드, 뭐, 꽃샘 추위, 뭐, 전, 번개구체, 뭐, 이런 거 많으면은, 이중시전 강화하면은 되게 편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강화하면은, 저거 융합 이중시전 하면은, 카드 두 장에 1코스트로 4코스트, 를 받을 수 있다. 이중시전은 진짜 쓰임새 많아요. 어둠 구체랑 같이 쓰기도 좋고. 저거 냉기 구체에다가 이중시전 걸어서 바로 버스트 10방어 얻을 수도 있고. 되게 쓰임새 많고, 진짜 뭐, 디펙트의 시작이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있죠. 바지직 특이사항 강화하면 0코스트, 강화 안하면 번구보다 약함. 되게 특이한 카드죠. 강화를 해도 될 거고 그냥 강화 안 하고 냅다 지워도 되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바지직보다 타격이 구리기 때문에 타격이 있으면 굳이 바지직을 지울 필요는 없죠. 0코스트가 되면 그 각자의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뭐 홀로그램으로 꺼내서 쓴다든가, 그냥 0코스트로 저거 구체 순환할 때 쓴다든가. 0코스트가 되면 그 나름의 활용도가 생기기 때문에 강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활용도가 생겨요. 1코스트랑 0코는 하늘이랑 땅 차이지. 아예 카드 종류 자체가 바뀌어. 디펙트는 하위모도 있고. 킹스턴 가슬기. 얘는 광역이라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어. 저거 전기 역학 안 나오면은 꼬우면 쓰십시오. 그저 게노삼 슬벤저스 그램저스 뒤지게 맡기시려면은 쓰세요. 암전 전기 역학 이런 애들 귀에서 안 나오죠? 뒤지게 싫으면 휩쓸기 써야 됨. 이게 아마 20승천이면 이렇겠죠. 진짜 꼬아도 써야 되는 카드지. 뭐 어쩌겠음. 꽃샘추위. 이게 성장성 있는 딜카드라서 괜찮죠. 저거 냉정함이랑 좀 비교가 되는 카드인데, 카드 자체가 일단 좀 딜이 약하죠. 6 데미지, 강화 9 데미지. 그래서 좀 고민이 되긴 한데, 초반에는 근데 저거 전기구체 3데미지가 되게 세기 때문에 꽃샘 추위로 방어력 챙겨주는 것도 괜찮아. 냉기 채워줘서 좀. 설파랑 비교하면 설파는 연계가 힘든데 꽃샘 추위는 연계가 엄청 쉽다는 거. 냉정함. 후반 카드죠.
초반에 집어도 뭐 나쁘진 않은. 발현되면 5방어기 때문에. 강화되면 갓카드. 이게 초반에는 2방어 1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구린데, 후반에 갈수록 좋아지죠. 밀집 많이 챙기고 나면은 드로우 손에 안 보는 것도 정말 좋고, 디펙트 키카드 느낌이기도 해. 근데 웬만하면은 좀 초반에 지키는 좀 그래요. 스킬 카드라서 그런 것도 있고. 눈알 키기. 좋은 카드인데 밸류가 쉽습니다. 3딜 너무 약해요. 수리검 같은 거 있을 때 정말 좋다. 근데 약화 걸려면 써야 됨. 그 정도. 디펙트 고코스트 카드 많아서 0코스트 넣어도 어느 정도 돌아가기는 해요. 도약. 아, 도약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쓰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배터리 충전 7방어, 10방어, 도약 9방어, 12방어. 2방어 때문에 도약을 써야 하나, 약간 요 생각이 좀 많이 들어. 분명 도약이 괜찮은 카드긴 한데. 흘려보내기가 얼마나 사기인지 알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나오면 아무래도 배터리 충전이 좀 땡기는 것도 있고요. 도약이 확실히 저 깡방어 12를 무시할 순 없죠. 되돌리기. 디펙트의 수많은 0코스트 카드들 되돌리기 편하고, 그리고 다음 턴 설계 가능하고, 그리고 카드 연계 봐주기도 쉽고, 뭐 되돌 평형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되게 쓰기 편하고 좋은 카드예요. 그냥 초반에 딜 카드 집으려고 집는 카드. 그리고 되돌 카드 쓰고 FTL로 다시 뽑아서 쓰는 콤보가 있다. 여러모로 쓰기 편해요.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지직을 강화해서 0코스트로 만들면 되돌 파지직, FTL 파지직 이런 식으로 0코스트 카드들 운용하기가 되게 편해져요. 이런 기본 카드들은 딱히 뭐더할 얘기도 없다. 레이저 포인터. 취약이 50% 댐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레포는 충분히 가치가 있지. 강타랑 비교하면 각하다니. 강화 해도 쓸만하고,
근데 역시 제일 고민되는 건 역시 밸류. 아, 밸류가 제일 문제야. 영코스트 카드 공통된 고민이죠. 후반에 드루 한장 먹는 게 너무 아쉽죠.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디펙트를 하다 보면은. 배터리 충전. 굉장히 좋은 카드. 방어도 챙기면서 코스트도 좀. 방어도는 언제나 챙겨야 되기 때문에. 행꽃 같은 느낌. 강화할 가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쓰기 쉽고 센 카드예요. 배터리 충전. 까먹으면 좀 그럼. 번구. 엄청 강한 1코스트 공격 카드. 네, 기본적 10딜이고 발현되면은 15딜. 거의 깡패입니다. 거기다가 밀집 쌓으면 후반까지 강력한 카드. 뭐 디펙트 시작부터 무덤 갈 때까지 계속 쓰는 카드입니다. 말이 필요 없다. 이런 거 두세 장 있으면 두장 정도 집어도 좋음. 집고 쓰는 번개 고체 같은 거 많으면은 이중 시전 강화하는 것도 좋고요. 스택. 헬로월드 상성 좀. 그리고 저거. 되돌리기, 그리고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랑 쓰기도 좋아. 그리고 얘 방어도 엄청 높아요. 덱 30장만 돼도 범접 불가 카드. 스택도 되게 좋은 카드야. 근데 강화 필요도 조금 나죠. 강화 우선순위도 좀 나죠. 근데 드로 운빨 카드. 첫 드로에 잡혀서 빡치죠. 선천성. 덱 두껍게 짜고 저거. 헬로월드 쓰자. 15. 일자사격 힘 배율 최대 10배. 성장형 카드 힘 배율 10배 오졌다. 구체 카드를 먼저 챙기고 쓰면 좋습니다. 근데 그냥 강화 안 하고 구체 3개면은 12딜. 그 정도만 해도 쎄. 되게 센 카드야. 근데 일단 구체 카드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이것도 딱히 뭐 주의할 거 없는 카드지. 쓰기 어려운 카드긴 함. 제기. 특이사항으로는 발현 저거 영창 스택 쌓임 저거 전류 타격
그리고 눈 보라. 그리고 어둠 색 안깎임. 그리고 역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어둠 저글링. 어둠 스택이 안 깎이기 때문에 어둠 계속 돌려주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강화해서 0코로 만들면 쓸모가 많아요. 특히 저거 플라즈마 상성도 좋습니다. 0코스트로 바로 2코스트 땡겨줄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상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냥 써도 1코 8뎀 전기 쓰면은 나쁘진 않은 카드. 강화되면 뭐 되게 다방면으로 쓰임. 결국 플라즈마 암흑 같이 쓰는 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그 외에 이제 눈보라 스택 쌓으면서 쓸 수 있는 냉기 덱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되게 여러 덱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카드예요. 어둠이랑 플라즈마랑 쓰는 게 제일 이득 보기 좋죠. 슬기장벽. 요거는 밸류 문제 좀 있음. 저거 수리검이나 하위모 요런 애들이랑 쓰기 편하고, 그냥 쓰기는 좀 그래요. 밸류 때문에. 초반엔 좋아. 초반엔 좋은데 올라갈수록 약해져. 밸류 같이 카드 한 장으로 얼마나 많은 짓거리를 할 수 있는가. 이 카드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약간 드로우랑 관련도 있죠. 덱에 넣을 수 있는 카드도 한정적이고 드로우 할 수 있는 카드도 한정적인데, 카드 한 장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으면은 결국 후반에 갔을 때 좀 문제가 생겨요. 네, 그래서 조금 증기장벽이 쓰기 힘들더라고요. 쓰기가 좀 힘들어. 사실 0코 6방업에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약간 0코스트 카드들 고질적인 문제가 있지. 수리검으로 만회 가능. 그 디펙트 준비 단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메아리를 쓴다던가 이럴 때는 좀 도움이 되긴 해요. 메아리 쓸 때 코스트 없는데 방어도를 챙겨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에 메아리 늦게 뽑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운빨이기는 해. 최적화. 번구랑 비교하는 사람이 많더라. 또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밸류 문제라서. 2코 카드랑 1코랑 그냥 수치 곱하기 2에서 비교하면 안 되는 게, 2코스트 카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그 정도로 약한 거지. 거기다가 최적화는 특이하게 0코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네크로노미콘 쓰면 바로 0코 가능. 뭐 하위모 홀로그램 저 리바운드 되돌리기 요런 것들 연계할 수 있고, 초반에 빨간맛 라가블린 요런 거 잡을 때도 도움 많이 됩니다.
그런 장점들을 인지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맞게 써야지. 네, 무조건 이 카드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진짜 예를 들어서 쉽게 개노삼 중에 빨간 맛이 체력 15 남았는데 핸드에 최적화가 잡힐 때가 좋냐, 번구가 잡힐 때가 좋냐.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최적화가 번구보다 좋을 수 있다. 뭐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예, 또 근데 성장형이 이 최적화가 성장성이 있는 카드지만 사실 성장형만 보고 쓰기에는 후불파기가 더 낫다. 근데 이제 최적화의 그 즉발 딜은 후불파기보다 낫다. 뭐 이런 차이가 있죠. 일막 엘리트전에서 최적화가 빛을 발하기도 하고, 후반에 가서도 최적화를 여러 번 굴려주면은 괜찮은 리턴을 얻을 수 있다. 뭐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컴파일 드라이버 드로우 카드 데미지는 좀 약해요. 7딜, 10딜 드로우로 어쨌든 이 게임이 드로우 되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카드. 아, 좋아요. 좋은데 깡딜이 약한 게 흠이지. 저거 혼돈 연계 좀. 일드로만 해도 밥값에 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긴 좀 그래. 근데 어쨌든 후반에 가서 드로우할 때 되게 유용한 카드라서 이거 안 쓰려면 냉불이나 걷어내기 써야 되는데 냉불은 방어도 주고 강화 나면 한 장밖에 못 뽑지만 컴팔 드라이버는 강화를 안 해도 여러 장을 뽑을 수 있고 데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뭐이 정도. 컴파일 드라이버 같은 거랑 아까 봤던 그 0코스트 카드들이랑 연계하면은 또 재미를 볼수 있겠죠? 터보. 뭐야 이거. 장점. 쓰기 쉽다. 바로바로 내출. 응? 갚기 어렵다. 요 정도가 아닐까? 이게 쓰기 쉬운 게 제일 좋아. 그리고 두꺼운 덱에서 더 좋고, 저거 홀로그램으로 공허 뽑아내서 저거 무마시키는 페널티 없애는 플레이 가능. 홀로그램 연계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드로우 많이 봐서 바로 공허 뽑아내면 이득 보는 카드. 이 정도? 방열판불 두장 정도 집어넣고 뭐 파워카드 쓰면서 터보 쓰면서 다시 공업 뽑고 또 파워카드 쓰고 이런 식으로 킹론상 가능합니다. 쓰기 쉬워서 좋은 카드야. 그냥 쓰면 바로 이 코스트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디펙트 특성상 뭐 메아리처럼 밸류 높고 고코스트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터보 되게 좋은 카드예요. 근데 저게 좀 아쉬워. 초반에 고코스트 카드가 없을 때 넣기 애매한 카드. 요게 좀 문제임.
터보를 먼저 넣기도 좀 애매하고. 일단 이상적인 거는 고코스트 카드를 먼저 먹은 다음에 터보를 그 다음에 넣는다. 요게 좀 이상적인데 그렇게 잘안 되지. 터보 미리 넣었는데 0코만 계속 나오면 좀 짜증나지. 커먼 카드라서 많이 나오는 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이게 결국 드로우 잡아먹기 때문에 혈안이랑 좀 비슷하죠. 핸드에 고코스트 카드랑 이게 같이 잡혀야 되는데 확률상 그게 힘들기 때문에 쉽게 넣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가치가 높아지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이제 터보가 놀 확률이 좀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덱짤때이 밸류 따지는 게좀 중요해요. 이런 애들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터보 쓰기가 너무 힘들어져서. 홀로그램. 강화 안 해도 좋음. 강화하면 더 좋음. 이거 약간 좀 디펙트 핵심 카드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핸드로 가져오기 때문에 유틸이 정말 상상을 초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터보랑 써도 되고 수많은 0코스트 카드랑 같이 쓸수 있고 평형 홀로그램 평형 같은 걸로 그 핸드 계속 잡아두면서 콤보 나올 때까지 버틸 수도 있고. 네, 그외 기타 등등 유사 메아리처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FTL 홀로그램 FTL 쓰면서 그 아직 카드 파밍 덜 됐을 때 쉽게 연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초반부터 후반까지 정말 좋은 카드야. 근데 이제 뭐 방어도가 낮다는 작은 단점. 이 정도. 네, 서치 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좋은 카드야. 홀로그램은 강화 안 하고도 쓸수 있고. 사실 방어도 오라도 주는 게 약간 감지덕지 느낌인데. 방어도 없어도 쓰긴 쓸 거예요. 근데 방어도 없으면 너무 후반 카드 될것 같고. 후파. 이거 후파덱 너무 어려움. 왜냐면은 후파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름. 약간 실력덱. 전에도 말했었는데 한 두세 장 정도면 될것 같고, 많아봐야 네장 정도 넣으면 적당할 듯. 드로우로 덱을 구성합시다. 하위 뭐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죠. 한 두세 장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냉기로 수비하고 천천히 후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모 있으면 그냥 쭉 달리는 것도 가능. 하위모 있으면은 엄청 잘 크지, 후비파기가. 강화하면 진짜 좋습니다. 강화하면 좋은 게 자주 쓰기 때문에. 여러 번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강화를 하면은 이게 좀 강화하기 아깝긴 하죠. 근데 이게 노갈 먹어보면은 강화면은 확실히 달라요. 엄청 차이 커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후파 강화할
그 여력으로 좀 수비에 투자하는 게 좋겠죠. 이게 여러 장 들어가는 거라서 강화되면은 이게 차이가 커요. 근데 아무래도 강화는 수비에 좀 투자할 것 같아요. 들어오나? FTR. FTR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공짜예요. 공짜 5딜. 뭐안 넣을 이유가 딱히 없어요. 이걸 안 넣어 이게 손해가 나려면 이제 드로우를 보고 나서 FTR이 잡혔다 아니면 순환 대기다 이 정도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좋습니다. 뭐 심장 달팽이는 그냥 예외로 합시다. 칼질이 쓰레기구만. 아, 요 경우가 아니고서야 공짜이기 때문에 공짜 프리 TL. 에, 뭐 아무튼 나오면 진짜 꼭 집을 만해요. 뭐두 장, 세 장도 괜찮아. 근데 솔직히 좀 달팽이나 심장 좀 무섭긴 하다.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카드도 아니고 그냥 나오면 웬만해선 집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카드가 더 좋은 거 아니면. 실제로 공짜잖아. 헬로월드. 아, 이건 좀. 그래도, 못 쓰는 카드는 아님. 스택 상성이 정말 좋은. 이거 어럭키 가지. 이 카드의 효용성은 말라 죽은 가지로 설명이 좀 되죠? 손패 불어나는 장점이 있고 그 대기 불어나는 장점이 있죠. 헬로월드에서 터보도 나오고 슬려보내 저 홀로그램도 나오고 뭐 눈알 퀵이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 등 어쨌든 이 카드가 괜찮긴 해. 근데 이제 그 압축대 처럼 이렇게 자기 맘대로 덱을 굴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좀 싫어하죠, 사람들이. 덱에 자꾸 쓰레기 들어와서 좀 기분 나쁨. 없으세요? 헬로월드 잔뜩 넣고 스택 돌리면은 개쎈. 강몸. 플라즈마 덱 핵심 방어 카드. 재활용 할 때도 좋아. 기본 방어 배율도 괜찮아서 그냥 써도 그냥저냥 괜찮은. 엑스 코스트라 밸류가 좀 이것도 뭐 단순한 카드라서 할 말이 없네. 걷어내기 고개랑 비교해서 손패 플러스 1임. 아, 얘도 너무 단순한 성능이라서 굳이 할 말이 없네. 뭐 카드 세장 뽑잖아요. 얘는 뭐 추가 효과도 없고. 디펙트는 터보나 플라즈마처럼 코스트 늘릴 수단이 꽤 있기 때문에
아, 걷어내기 전은 언제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언제 넣어야 될까? 언제나 어렵습니다. 아이, 걷어내기 지금 넣는 거 욕심이겠지 했다가 나중에 재활용 나오면은 빡침. 긁어내기. 하위모 버림 수고. 네, 저는 긁어내기 안 좋다고 생각해요. 메아리 버림. 예, 너무 카드가 배타적이야. 홀로그램으로 꺼냈을 수 있긴 함. 이거 공허 버리면 코스트 깎이던가? 기억이 안 나네. 긁어내기는 좀 별론 것 같아. 내 속을 긁음. 날뛰기. 뭐야 이거? 공벌레 던지는데? 아, 저거 폭탄기구나. 공벌레가 아니라. 에, 별게 다 있네. 일단 깡딜이 좋음. 장점. 단점. 에임 안 좋음. 디펙트가 은근히 세서 이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킹선 가슬기가 나오려나? 아, 저 이거 잘 모르겠어요, 날뛰기.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깡딜이 은근히 세, 이거. 최적화도 있고, FTL도 있고, 번개구체에다가 레이저 포인터도 있고, 은근히 주먹세리 맵단 말이야. 고철덩어리라 그런가? 좀 주먹이 매워. 그래서 날뛰기가 얼마나 좋은가 좀잘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나오면 쓰기는 해요. 나오면 쓰긴 쓰는데 좋은 카드인가 잘 모르겠어. 좀 의문이 좀 들어. 네오 코스트 뻥카드랑 같이 쓰라고 만들었죠? 뇌우 저것 핵분열 뿔 상성이 좋습니다. 전류 타격 볼수 있고요. 뇌우의 장점은 역시 엑스코스트라는 거겠죠? 밸류. 결국 밸류 문제지. 카드 한 장으로 얼마나 할수 있냐? 그래서 드로우를 얼마나 적게 봐도 되냐? 그리고 나중에 스킬 카드랑 연계를 얼마나 할수 있냐? 아이스크림?
터보? 네오는 그냥 3코스트 덱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전기 자체가 세잖아. 네오 정도는 넣을 만한 것 같아. 아, 눈보라. 장섬. 광역임. 단점. 좀드림. 이게 플러스 카드면 빙하만 써도 괜찮. 눈보라는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눈보라는 1코스트 공격하대요. 그렇게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되지. 뭐 10딜만 넘어가도 1코스트 공격하드로는 자기 할 일한 거지. 너무 많은 걸 바라지 않으면 괜찮아요. 절단이 7-8딜, 광선 입슬기가 6-9딜인데. 명중. 디펙트가 결국에 광역 달려서 넣어야 돼. 좋든 싫든. 명중. 일단 데미지 엄청 셈. 밀집 챙겨주면. 일단 봐봐요. 이중시전 16딜인데 명중 들어가면 바로 24딜 됨. 이 정도 차이가 좀 있지. 암흑 상성도 괜찮아. 에이만 좋아서 안 맞음. 날뛰기랑 또 비교되는 게 명중이 괜찮을까? 날뛰기가 괜찮을까? 결국은 덱에 따라 다르죠. 약간 강화 피로도가 높은 느낌은 있어. 명중이 게임 끝날 때까지 도움이 되기는 해요. 조준 부여 카드 하나 더 있어도 좋겠다. 반복. 저 플라즈마 어둠 상성이 좀. 그리고 밀집 없으면 구림. 밀집 없으면 플라즈마랑 같이 쓰는 게 좋고, 밀집 있으면은 뭐 냉기 전기 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밀집 없을 때는 쓰기가 좀 그런 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턴 시작 시라서 다음 턴에 발동하기 때문에 좀 리턴이 느린 카드예요. 그래서 초반에 집기는 되게 좀 애매해. 밀집 먼저 집고 반복 집는 게 조금 더 이상적이고, 평범한 경우는 축성기가 더 좋지. 아, 자방 바보 만듦. 거의 강화 필수인 카드이기도 하고요. 굳이 쓸 거면은 축성기가 웬만하면 더 편하죠. 방열판. 진짜 좋은데 카드 자체는 하는 거 없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덱을 마지막에 완성시키는 카드? 중간에 넣으면 아무것도 못해. 파워카드 많이 들어가 있고 터보 같은 거 나오고 그렇게 덱이 다 거의 완성되고 나서 방열판 이렇게 완성도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 약간 바리케이드 같은 느낌? 먼저 집긴 아쉽고 완성되고 나서 집으면은 덱이 완성되는 그런 느낌? 바리케이드 같은 느낌? 아무튼 진짜 좋은 카드예요. 좋은 카드인 거는 반박 불가지. 근데 언제 덱에 넣느냐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미라손 대박. 디펙트한테만 좋죠. 백소. 헬로월드 나옴. 실력으로 메아리 뽑으면 갓카드. 이것도 뭐 실력 카드잖아요. 이거 뭐 딱히 코멘트 달게 없다. 그래도 일단 파워카드를 뽑기 때문에 좋죠. 약간 좀 편하게 집을 수 있어요. 방해보단 좋은 것 같아, 일단. 부팅 과정. 한장 정도? 이거 그냥 좋은 것 같아. 좋은 듯. 두 장도 가능? 일러스트 가산점 드립니다. 이거랑 이제 뭐 병폭 메아리 이런 거 잡히면은 개이득이지. 부팅 과정은 진짜 한장 정도 집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폭풍 플러스 같은 거세장 있을 때 부팅 과정 플러스 두세 장 넣으면은 개이득 들어오 손에 한 번. 빙하. 하향 먹은 좋은 카드. 이건 뭐 이것도 주절먹 카드님. 아직 건재하다. 근데 깡방어 11이라는 큰 단점.
그래도 좋다. 여전히 주절먹이다. 일단 뭐 그냥 좋다. 그냥 좋다. 넣자. 빙하 강호요? 빙하 강호 좋은 것 같아.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다른 더 강호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거 강호해야겠죠. 하향 먹기 전 방어력 방어도가 더 높았을걸요? 방어도가 2 깎였나? 얼마 깎였지? 잘 모르겠네요. 소비 아 유의한 유삼한 아 밀집 카드 3개 중 하나 그리고 플라즈마 상성이 안 좋다. 그리고 구체 1개일 때 쓰면 구체 0개 되니까 조심. 투입기 상성이 아주 좋다. 할당 힌민 마이너스 1 밀집 플러스 1이었나? 베타 카드입니다. 하루 만에 삭제. 1코스트 스킬 카드. 아 진짜 정신나간 사기카드였지. 잡으면 깨는 카드. 강화하면 이제 강화하면 이밀집. 왜 갑자기 할당 얘기가 나온거야? 소비 빨리 소비. 까마귀 잡을 때 좋다. 플라즈마 상성 안 좋은 것만 빼면은 웬만하면 좋아요. 선기 없어도 집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밀집 얻는 기회가 너무 없고 소비를 집고 나면은 반복도 집을 수 있고 축전기도 집을 수 있으니까. 일단 밀집 올리는 수단 자체가 하나 있는 게 좋아서 뭐 되게 조각 몸 두 장 정도 있다 뭐 이러면 안 집겠죠. 발현 잘 되는 게 좋을 때도 있어가지고 뭐 이중시전을 강화했다든가. 암전 써야 한다. 왜냐고? 광역이니까. 킹선 가슬기 눈보라 암전 전기역학. 아무튼 써야 돼요. 써야 돼. 아, 파충류 주술사한테 찔려 죽기 싫으면은 넣도록 합시다. 과피평선도 있네. 전기역학 과피평선은 희귀라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눈보라는 또 특수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 암전이 나오면 써야돼. 써야돼. 젠장. 아니면 실력으로 전기역학 뽑으면은 안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둠. 좀 쓰기 힘든 카드. 이거 보고 있으면 저거 생각나. 공생 바이러스. 간유물. 크크. 어둠. 결국에 어둠은 저거 여러 번 시전해야 되고 이시 다시 가 있어야 되고 재귀나 반복 그리고 소비 같이 쓰면 좋죠. 강화해도 좋습니다. 어둠 재귀 재밌지. 어둠이 또 괜찮은 게 어둠만 있어도 딜이 다 채워져서 나머지는 수비 카드로 채우고 압축덱을 짤수 있다는 것도 좋습니다. 투사나 달팽이 존버할 때 좋음. 에너자이저. 강화 안 되면 좀 쓰기 힘듦. 드로우 받쳐줘야죠. 받. 에너자이저가 좀 쓰기 힘들어요. 저거 터보 상위판이지. 쓰기는 더 어렵지만 리턴은 더 많은. 아이스크림 있으면 개꿀. 아이스크림 에너자이저가 뽕 끝내주는데. 재활용으로 X 코스트 태우면 에너자이저 효과임. 그리고 다중 시전으로 저거 플라즈마 태우면 에너자이저 효과임. 이렇게 잘 써가지고 응? 에너지 쭉 땡겨가지고 뇌우 쓰면은 아주 신납니다. 두 배? 역상 스네코에서 좀 그리고 파워 내장이면 진짜 넣을만함. 심장 두근거림 막을 때도 좀 근데 초반에 되게 넣기가 힘들다는 단점. 재활용으로 쓰는 것도 가능. 디펙트판 PP 내장해체. 연코 만들고 드루 땡겨서 쓰면 희열 느껴짐. 역장 방어도가 높아서 진짜 쓰기 편해요. 1코스트 만들어도 충분히 좋아서. 오버클럭, 똥카드. 쓸일 없음. 만약에 쓴다면 도갈 먹고 저거 뭐냐 저거 구상 도갈 구상 오버클럭 무한덱 중튜브 에이스
도갈은 없었던 것 같다. 베타 때 오버클럭 플러스 2장 넣고 에다가 구상 넣고 저거 최적화 넣어가지고 무한덱 돌린 적 있었는데 그 뒤로는 그런 거 그러시다 한 번도 없더라. 아무튼 굳이 이 카드를 쓴다면 파워 카드 빨리 털면 무조건 이긴다 이런 덱에 좋음. 이런 되게 좋음. 하위 뭐쓸수 있긴 한데 나중에 빛값 다 값값값다 죽음.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차라리 걷어내기가 낫죠. 걷어내기랑 터보 쓰고 저거 공허 태우고 말지 화상은 타지도 않잖아. 오버클럭 꼴랑 두 장밖에 못 뽑는 게좀 아쉬워. 강화되면 그래도 세장 뽑으니까 AI가 괜찮네 싶은데. 아니 뭐두장 뽑고 화상 들어오면은 본전이잖아. 뭐 왜래 이거 개구데기 카드. 3, 4로 사용되면 약간 너무 좋을 것 같기도 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 카드가 리워크가 돼야 될것 같아. 3장, 4장 되면 진짜 개새끼 카드 될 듯. 아무튼 지금도 내가 진짜 파워 다 틀면 찢어 죽인다 이런 덱에서는 오버클럭 괜찮아요. 오한 거의 공짜. 그리고 유사 광역 진짜 이거 한장 정도 카드임. 덱에 따라서 두세 장도 괜찮. 어차피 영구 소멸이라 덱에 넣기 되게 편함. 근데 이제 영구 카드 계속 많이 넣어놓으면은 나중에 후반에 메아리 같은 거 빨리 안 잡혀서 좀 힘들어. 강화 안 해도 좋은. 오한 좋죠. 되게 부담 없이 넣을 수 있어. 다른 카드랑 배타적이지도 않고. 용의 장치. 평범한 딜카드. 그리고 샘. 창방전 방패 백구 딜카드. 1코 백구 딜 쓰냐? 야오구공 학살사. 은근히 방어도 올리는 애들이 꽤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에 나오면 지금. 알고리즘. 일막에 뜨면 아마 필수 픽. 옆에 중요한 거 없으면. 디펙트 특성상 파워카드 털기 전에 약한데 그때 확실히 몸을 지켜줘. 그래서 좋습니다.
아, 알고리즘 초반에 뜨면 굳이 강화 안 해도 좋아요. 강화 안 해도 뭐30 충분히 넘길 수 있고, 때에 따라서 뭐 40, 50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요거랑 켈리도 개꿀. 융합. 강화 거의 필수. 이중 시전뿔이랑 상성 매우 좋음. 다중 시전과도 좋음. 제귀랑도 좋음. 그리고 축전기랑 좋고 소비랑 안 좋음. 요 정도. 강화 안 하면 너무 쓰기 힘들어. 자가수리. 디펙트 특성상 파워 다 쓰기 전에 약해서 그때 맞기가 쉬운데, 맞고 나서 파워 다 쓰고 냉기에 올린 다음 천천히 자가수리 하면 됨. 자가수리 좋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깨어난 자 상대할 때랑 심장 상대할 때 짐덩어리 두 장까지도 괜찮은 카드라고 생각함. 메아리랑 같이 써도 개꿀. 두장 정도까지 괜찮은 것 같아요. 두장다 강화한 다음에 메아리 다 쓰면은 전투당 40필. 자가수리가 굉장히 안정성 높여줄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아요. 자방. 자방과 시너지 안 맞는 카드들. 반복. 메아리. 이 정도. 좀 구린 것 같아. 자방 두개 넣기도 힘든. 자방, 에이, 메아리가 좀큰것 같아요. 메아리 때문에 자방이 좀 꺼려지지 않나. 메아리는 솔직히 나오면 집는 주절먹 카드잖아. 케이블은 턴 끝에라서 상관없지 않나. 감정의 조각. 아, 뭐, 암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메아리가, 디펙트한테 되게 중요한 카드인데, 메아리랑 상성이 안 맞는 게, 자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재구성. 아, 스네코색 3코 누르는 거 봐. 0코 눌러, 임마. 올포와 상성 좋음. 하위모. 그리고, 버린 다음 홀로그램으로 뽑았을 수 있고,
저거 오버클럭 그리고 터보로 나온 상태 이상 버릴 수 있음. 이러한 장점들이 있지만 드로우 1장 깎인다는 게좀 아픈. 재구성을 쓰느라 드로우를 한장 써야 된다는 게좀 아쉽죠. 그래도 그만큼 서치하기에는 좋아. 4장이나 볼수 있다고. 재구성이 없었으면 한장 나왔을 테니까 뭐 3장 서치한다 칩시다. 근데 은근히 손이 안 가긴 하더라. 왜 이렇게 손이 안 갈까? 중튜브 올려야죠. 재활용. 정말 좋은 카드고, 정말 쓰기 힘든 카드. 가지 상성 좋음. 재활용이 진짜 사기인데. 드로우가 받쳐줘야 돼서 너무 쓰기 힘들어. 디펙트 유일한 소멸 카드. 타수 지우기, 상세 이상 지우기, 그리고 X 코스트 지워서 에너자이저 효과 받기, 그리고 초반에 썼던 찍기, 이제 후반에 파워 카드 쓰려고 에너지 뽑을 때쓸수 있고. 진짜 좋은 카드야. 강화 안 해도 어느 정도 쓸수 있어. 그것도 좋지. 근데 이제, 드로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자기 한 장이랑, 지울 거한장 해가지고, 카드가 두 장이나 사라짐. 의미 없이. 이게 좀 문제지. 굉장히 많은 드로우가 있거든. 하지만 갖춰지면 엄청나게 좋다. 정말 좋다. 방열판 스택 한 4개 정도 사고 파워카드 쓰면서 재활용하면은 정말 좋다. 룬 피라미드랑 쓰기도 좋아. 행이도 괜찮죠. 정전기 방전 엄청 세다. 뽕맛이 아주 그냥. 뽕맛 카드. 이거 괜찮아요. 정전기 방전 되게 괜찮아. 아, 미더 세존이 감사합니다. 이거지. 숙련된 조교의 시범. 가자! 육강령 허접해. 아시겠죠? 저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맞는다. 안 맞고 깨는 건안 된다. 그러면
맞은 김에, 어? 합의금이라도 받자. 정전기 방석. 방석 좋아요. 어차피 맞는다. 저기다가 이제 감정의 조각까지 있으면 개꿀이지. 조각보험뿔. 에, 뭐, 넣어야지. 무조건. 거의 무조건. 진짜. 주절먹. 이건 넣어야지. 강화도 합시다. 만장일치 보기 좋습니다. 몇 장까지? 덱에 따라 세 장도 되지 않을까? 근데 두 장이어도 깨는 데는 문제 없는 듯. 뭐 많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그냥 나오면 다 넣는구만. 근데 초반에 넣으면은 말려요. 다수장 넣고 보아. 예, 많이 넣으면 말려요. 근데 아예 조각보험 안 나오는 것보단 좋은 것 같아. 봐봐, 얘도 따봉하고 있잖아. 찍기. 강화하면 매우 좋음. 레포랑 같이 써도 좋음. 초반에 먹으면 엘리트 한결 편합니다. 이게 또, 다수 상대할 때도 좀 편해요. 후반엔 재활용으로 쓰거나, 메아리 찢기 정도. 3코스트 치고는 조금 약하긴 한데, 페이백이 있기 때문에. 전기. 초반에 집기는 좀 약한 카드. 그리고 후반에 매우 힘을 발휘한 조각보험, 그리고 소비, 그리고 플라즈마 융합 같은 거. 초반에는 놀아요, 카드가. 그것만 좀 주의하면 될것 같아. 근데 뭐 1막 보스가 육강령이고 파워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축전기 넣을 만한 것 같아. 조각모음 둘중 하나만 집어야 되면은 저거 뭐냐 플라즈마 쓸거 아니면은 조각모음이 낫겠죠. 강화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진 한데. 우선순위는 조각모음이 더 높아.
놀랍게도 축전기에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커먼 카드였지. 구체 슬롯 한 개에 강화면 두개 주는 커먼 카드였죠. 헬로월드에서 축전기가 나왔었어. 평영. 디펙트의 많은 저거 뭐냐 연계 카드들을 좀더 편하게 해줌. 방어도도 주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해줌. 굉장히 좋은 카드. 저거 배터리 충전이나 홀로그램 같은 카드랑 같이 쓰면 더 안정적임. 거기다가 재활용 있으면 괜찮잖아. 홀로그램이랑 평형이랑 쓰면 진짜 되게 안정적이야. 평형 한턴더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갖고 와서 핸드랑 연계할 수도 있고. 묵직한 가지. 굉장히 좋은 카드? 좋은 카드라고 합시다. 저거 메아리 연계하면 진짜 개꿀. 폭풍, 아직 나 폭풍 뽕안 빠졌는데. 뽕만 좀. 여러 장 같이 쓰면 뽕맛 더 좋죠. 폭풍은 두장 쓰는 게 공룰. 이거 맞다. 옴놉. 얘는 저거 얼알 있는 게 쓰기 편한데. 얼알 있는 거 아니면은 그냥 저거 창공지능에서 뽑아서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요. 야, 쓰레기. 창공에서 쓰는 게 일반적일 것 같아. 굳이 덱에 넣어서 쓰는 경우는 얼알이 있다. 그리고 뭐 전경기가 있다, 뭐 미라손이 있다 이럴 때는 폭풍 집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중튜브에 있잖아. 폭풍 덱 뽕맛 쩔잖아. 재밌잖아. 하파기 애가 좀 구린 듯. 죄송한데 안 써봐서 리뷰를 못하겠네요. 별점 0점. 아니 이거 덱 50장 덱에서 썼는데 마지막 드로우에 나오면 어떡함? 아니, 애초에 언커버니라 잘 나오지도 않음. 평번개. 아, 이거 1큐용 카드임. 1도구나, 1큐가 아니라. 아, 1도에서 재밌겠습니다. 1도에서 저거 병번 탐색 넣어놓고 하파기 넣은 다음에 저거 증폭 방열판 쓰고 하파기 쓰고 달리면은 개꿀. 그것도 되게 옛날 얘기구나. 작년에 그렇게 놀았었지. 이거는 1도용 카드인 것 같아. 답도 없어.
합하기 쓰레기야. 혼돈! 이거 실력카드임. 그거 마세이 금지처럼 혼돈 금지 이런거 3000점 이하 혼돈 금지. 승천 15 이하 혼돈 금지. 1000시간 미만 혼돈 금지. 이거 강화 거의 필수고 구체 슬롯 채울 때 좋습니다. 구체 슬롯을 채운 다음에 이제 구체 저글링, 그러니까 구체 밀어내기나 아니 뭐 이중 시전, 그리고 뭐 저 뭐냐 호도도도독 하는 거, 이게 약간 무지개보다 좋을 수도 있어. 일제 사격. 이것 때문에 무지개 저평가 받잖아. 혼돈 강화하고 실력만 있으면은 되게 괜찮은 카드예요. 근데 일단 강화 의존이 높다는 게 조금 문제예요. 아무튼 실력 있으면 좋은 카드. 이 플라즈마. 요거는 구체 슬롯 채워야 될 때 쓰면 좋은 것 같아요. 애초에 랜덤이 너무 강해서 뭐라 평가를 못하겠네. 전기고체 2개 나와도 뭐 나쁜 카드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 강화 필요한 카드고, 강화 필요한 카드지. 기계학습 구린 거 같음. 걷어내기 봐봐요. 1코스트 3장 드로우. 기계학습 1코스트 4턴 째 3장 드로우.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별론 것 같아. 기계학습은 초반인 것 같아. 결국에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것. 덱을 빨리 돌려서 키 파워 카드를 쓴다. 좁힌다. 이긴다. 이게 중요한데? 기계학습은 위에서 적어놓은 것처럼 드로우가 너무 느려. 기계학습은 좀 아닌 것 같아. 몇 번 써봤었는데 써봤을 때마다 실망했어요. 구린 것 같아. 에이플 고학력 디펙트. 킹시 시작. 킹시. 일단 그냥 넣어도 되는 카드임. 근데 이것도 약간 실력 카드라서
덱 셔플 했는데 키카드 또맨 밑에 있음. 와, 이건 좀. 키카드가 맨 밑에 있어서 셔플했는데 셔플하고 나서도 또맨 밑에 있음. 이게 좀 개빡침. 심호흡 주판 상성 좀. 일단 웬만해선 손에 잘안 보는 카드죠. 야, 다시 떠. 너 개못하잖아. 아이, 나인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 허접이란 게임 안 함. 아, 심장 허접색. 너 나한테 줬어. 아이, 심장색. 다시 시작이 그래서 웬만해서는 손에 안 보는 카드니까 넣을 만한 것 같아요. 다중시전 강화해도 좋고 뭐 안해도 쏘쏘. 저 어둠 플라즈마랑 매우 좋고 전기 냉기도 나쁘진 않은. 이걸로 플라즈마 저글링 하면은 이론상 무한대 가능합니다. 999 코스트 가능. 그런 면에서 좋지. 그 대신에 이제 평범하게 즉발딜 챙기고 이럴 때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어둠이랑 쓰는 게 좋죠. 어둠 룬피면 밥한 그릇 가능. 멀티캐스트 메아리. 아, 친구는 메아리 친구가 있어요. 아, 두절먹 두 장도 세 장도 집을 만한 메아리 있으면 덱파워 떡상함. 진짜 이거는 밸류 떡상. 강화 안 해도 밸류에 문제 없음. 단 일반 몹전에선 좀 약함. 요게 좀 문제긴 해요. 근데 그만큼 보스전에서 갚아주기 때문에 믿고 넣는 카드. 메아리 없으면 너무 딸려. 다른 형상 카드 비교하면은 뭐, 아, 유령이랑 메아리랑 비슷하고 악형이 좀 딸리지 않나. 약간 요런 느낌? 어이. 메아리의 형상은 자동방어랑 상성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넣지 않습니다. 자동방어를 안 넣어야죠. 아, 구황우왕님 감사합니다. 자방을 빼야죠. 자방 써야 돼서 메아리 걸려 두고. 아니, 조각 모음에 메아리 걸고 자방 쓰세요. 자방 꺼져.
무지개와 무지개 혼돈보다 약하다. 이론상 혼돈이 더 좋음. 수고. 무지개 장점. 구체 밀어내기. 그리고 어둠 구체를 확성으로 얻음. 요 정도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 코스트 카드 그 자체 밸류가 있고. 짱지게. 플라즈마 좋으면 짱지게죠. 아니, 그냥 무지개답게 7개 영창하라고. 그러면은 갓지게 가능. 무지개 특 이펙트 예쁨. 인정. 7코 가자고요? 7코 가자. 7코 7영창 가자. 재활용해서 쓰자. 7코 7영창이면 각카드지. 스네코도 되고 재활용도 되고. 하긴 7코면 좀 빡세긴 하겠다. 7코면 좀 빡세겠다. 저거 유성 타격도 좀 쓰기 힘든데. 아무튼 저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 아무래도 좀 약함. 솔직히 무지개 쓴 턴에 전기 3댐, 냉기 2댐, 이게 끝이야. 아, 냉기 2방어. 이게 끝이야. 쓴 턴에. 이게 좀 그래. 그 시기에. 희귀 이코스트 치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어쨌든 확정적으로 어둠 구체를 얻을 수 있고, 자기가, 영창해놓은 구체들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다. 구체 발현에 좋다. 강화 안 해도 쓸수 있다. 이것도 있지. 예를 들어서, 무지개 핵분열 콤보나, 무지개 저거 컴파일 드래버. 요 정도 연계도 가능하죠. 버퍼 강화하는 게 좋다. 웬만하면. 단점. 몹들 너무 탄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편차가 너무 크다. 그 머버리 그리고 과도자 vs 쉐. 요 너무 굴곡이 큰 차이가 있죠.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1막 엘리트 잡을 때 되게 좋음. 사실 1막 엘리트 잡을 땐 버프 없음. 메아리 상성도 좋고 그냥 무난하게 좋아요. 님들 이거 특별 카드였음. 너프 먹음. 제기가 금카였음. 제기가 금카에서 특별 카드 됐다가 일반 카드 됐죠.
이 게임 밸런스 개판이구만. 베타 때 밸런스 보니까 뭐 이 아저씨들 밸런스 졸라 못 맞추네. 제귀 성능 똑같았어요. 근데 그때 사기 카드 하나 있었어. 구체 영창하면 1드로 주는 사기 파워 있었음. 그래서 제귀 이거 됐음. 밑작업이란 카드였나? 그래서 사라졌습니다. 유성 타격 쓰기 힘들고 효과는 좋음. 순환덱 짤 수 있음. 스네코에서 되게 좋음. 유타 두 번 연속 쓰면 엘코스트 이득 생김. 대박. 완타 데미지 늘어나. 프리즘 유타 완타 덱. 유성 타격 되게 쓰기 힘든 카드죠. 그리고 일단 뭐 터보만 있어도 쓸 수 있고 그냥 코스트 유물 두 개 먹고 깡으로 때려도 됨. 중튜브 유타 완타 복습하러 갑니다. 와, 중튜브 제귀 뿔이나 이중 시전 뿔 있으면 유성 타격 쓴 이후 관리하기가 편해요. 이게 5코스트 빡시게 땡겨서 유성 타격 쓰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즐기뿔이나 이중시전뿔 있으면은 유성 타격 이후에 덱 굴릴 때 굉장히 편하게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인지적 편향. 첨탑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1위는 디펙트이며 2위는 구체수익이고 응? 아이언클레드와 사일런트는 5위에 불과하다. 인지적 편향 갓카드입니다. 인공물과 같이 쓰면 정말 좋고 서지 순위가 아니라 점수였던 것. 점수. 서지 편향도 되고 옆에 아이언클레드 빡쳐가지고 뚝배기 깨려고 하는 거 봐. 그리고 만병통치약도 되고 오렌지 알약도 되고. 아, 쓸 때는 인공물 먼저 하고 편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태엽 장치. 이게 갖춰지면은 엄청나게 강한. 근데 뭐 그냥 써도 좋습니다. 4턴 이내 끝내면 됩니다. 편향 두 개 써도 됩니다. 두 개 써도 밀집 마이너스 되는 시간은 똑같기 때문에. 폭풍 정전기 방전처럼 한 번에 가는 덱. 그리고 저 뭐냐 뇌우 요런 카드들이랑 연계도 좋습니다. 아, 일반 몹 전이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이럴 땐 금방 쓰고 보스전은 템포가 길기 때문에
킬각 직전까지 아껴놨다 쓰도록 합시다. 인공물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편향 굉장히 좋은 카드예요. 전기역학, 킹기가닥. 요거는 나오면 쓰세요. 그저 빛. 주절먹. 갓갓갓갓. 뱀녀가 이놈함. 두장 나와도 두장 쓰세요. 그럴 가치가 있다. 삼턱이나 현두미한테 두드려 맞기 싫으면 씁시다. 얘 써야 돼, 이거는. 안 쓰면 죽어. 전타. 성장형 카드. 약간 대표적인 느낌. 맨날 제가 성장형 카드, 성장형 카드 하면은 요런 카드를 얘기하는 거죠. 점점 세지고 이제 보스 전 같은 전투에서 힘을 발휘한 카드들. 근데 이거 좀 쓰기 힘듦. 아예 전기 영창 많이 하는 법. 뇌우, 폭풍. 그리고 정전기 방전. 그리고 또 없지. 셋다 쓰기 쉬운 카드가 아니잖아. 이외에 뭐 파지직 제귀 뭐 전기역학 뭐 이런 거. 되게 쓰기 힘든 카드예요. 약간 좀 별로인 것 같아. 좀 별론데. 방전 연계가 그나마 현실적이지 않을까? 전타는 좀 별론 것 같아. 다른 성장형 카드가 더 좋지 않을까? 뭐 후파라든가, 창의적인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메아리 쓰고 그냥 전기 영상 한다든가, 눈보라라든가. 증폭. 하와와 심장상. 전기 마사지. 증폭은 좀 별론 것 같아요. 나 이거는 좀 별로 맘에 들어. 일단 파워랑 같이 안 잡힘. 파워 다 쓰고 나면 잉여 카드임. 메아리랑 서수능. 요 정도? 그리고 증폭이 근카라서 잘 안 나옴. 요 정도 문제가 있겠네요. 차라리 증폭도 그냥 자기한테 버프 거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 이번 턴 제한 없애면 좀 쓰지 않을까? 저 이번 턴 제한 때문에 못 쓰겠어. 같이 안 잡혀. 실상 메아리가 증폭을 품고 있죠.
그래도 일단 조건 갖춰지면 굉장히 강한 카드. 창의적인 인공지능. 카드 한 장으로 투사 잡을 수 있음. 다만 코스트 낭비가 심함. 요 정도. 별볼일 없는 덱 들고 가도 이거 한장 있으면 투사는 잡을 수 있어. 근데 코스트 낭비가 너무 심해. 악마의 영상 같은 느낌. 까마귀가 화냄. 요새 드는 생각은 창공보다는 메아리가 좀 낫지 않나, 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물론 창공에서 메아리 나올 수도 있지만. 코서지 깡댐 좋음. 편향 상성 좋음. 그냥 넣기 편함. 아무 때나 넣어도 돼. 요 정도. 저 짜증나는 선택받은 자뭐 이런 애들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고구마, 썩은 고구마 손상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심장 가서도 디버프 막을 수 있고, 스네코도 막을 수 있고, 좋습니다. 코서지 좋죠. 편향 안 나오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쉽다고 해도 좋아. 탐색. 야, 이거 뭐 말할 필요도 없다. 이거는 뭐, 그냥 넣으면 이득 보는 카드잖아. 뭐, 딱히 코멘트 달 것도 없네요. 아드급이잖아. 스시 카드. 빔. 플라즈마만 넣으면 페널티 없음. 구체 쓰는 덱이어도 저거 일반 몹이랑 싸울 때 있으면 든든해요. 그래서 쓸만함. 서지 코어 서지 광선 써도 밀집 깎이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알약으로 마이너스 된거 회복가능. 저거 전기 역학 안 나왔는데 이거라도 나오면 이거라도 씁시다. 근데 좀 별로인 카드 같긴 해요. 플라즈마 덱이라고 해도 약간 입술 더 쓰고 일반적으로 별로인 것 같긴 해. 그래도 일반 몹 용으로 넣는 건 좋은 듯. 뚜까맣기 싫으면 넣어야지.
키가 빨리 봐야지. 뭐지 이건? 하위모 연코 너무 많이 집지 마셈. 밸류 덩락함. 그냥 적당히 섞어 쓰세요. 적당히 섞어 쓰세요. 약간 되게 약간 강박 갖고 계신 분들이 막 나 하위몬드 덱이니까 연코만 집을 거야 이러시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냉기 넣고 밀집 넣고 그냥 뭐 저거 뭐 연코 대충 넣어서 쓰세요. 광기 연계 가능. 홀로그램도 가능. 하위모야 뭐 워낙에 연계할 게 많아서 딱히 뭐 일일이 집기가 그렇다. 뭐 초반에 파지직 이중시전 강화해서 돌려도 되고 증기장벽 땡겨서 빨리 호다닥 올려도 되고 뭐 후배 파기 여러 장 넣어서 하위모로 딜을 올려도 되고 맨 처음에 나온 부팅과정 안 썼다가 나중에 뽑아서 써도 되고 뭐 역장 하위모도 되고 재활용 하위모에서 대갑 쭉쭉 해도 되고 뭐 예 뭐 끝도 없다. 하위모 너무 많잖아. 20승천 기준이긴 한데 굳이 뭐 다를 게 있을까? 별로 구분지진 않았어요. 저 광역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조금 20승천 기준이기는 해. 15승천 아래로 굳이 광역에 목 안 매도 그냥 잡을 수 있긴 해. 이 광역 아니면 뒤지는 게 약간 좀 20승천에서 그런 경향이 심해요. 핵분열? 야, 뭐 강화하면 좋긴 한데 굳이 결국 핵분열의 목적이 뭔가 메아리를 빨리 쓴다. 메아리를 빨리 쓰면 이긴다. 뭐 여기서 메아리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덱에 있는 키 카드 덱의 핵심이 되는 파워 카드를 빨리 써야 한다. 보통 메아리죠. 쓰기 위해 핵분열을 쓴다. 요 정도. 그래서 핵분열을 강화를 하면 좋긴 한데 굳이 강화를 안 해도 강화를 안 해도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있으면 안정성 크게 상승. 재물 느낌. 저거 이제 끝인가? 강화하면 좀 아쉽기는 해요.
이펙트는 여기까지. 베스트 다섯 개요? 메아리 아니겠음? 메아리 역학 편향. 탐색? 탐색 좋긴 한데 뭐 딱히. 아이 뭐 메아리 빨리 뽑을 때 좋지. 역학 편향 핵분열 정도가 메아리랑 창공도 넣을까? 20승선 되면은 밸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게 드로우 한번 꼬이면 치명적이라. 밸류 높은 카드들을 넣은 다음에 보스에서 에너지 유무를 먹는 게 일반적으로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